안녕하십니까. 황스팜입니다.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그 참두릅은 이제 수확을 하는데 여름두릅은 제가 심은 지 3주가 다 됐는데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세 그루 중에 한 그루를 제가 이제 파서 안에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이제 꽂아둔 이거는 이제 여름두릅이 아니고 제가 그 심어 놓은 그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표시. 자, 일단 이거 파가지고 이게 과연 제가 그 여름두릅 종근을 심어 놓은 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 유적을 발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조심.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여름두릅 종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현재 3주가 지났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제가 이거 파봤는데 하하, 이게 뭐 그대로입니다. 3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싹도 없고 그대로네요. 일단 여기 그냥 묻어 두는 것보다 이거 하나는 상토에 심어서 한번 키워보려고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상태가 이러니까 다른 것도 한번 봐보고 싶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3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디 뭐 싹이 나온 것도 없고. 이게 개당 4,000원에 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일단 제가 상토에다가 다시 한번 심어 보기로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3주 지나면 2주에서 3주 사이에 싹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세 개 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심은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아닌가? 자, 제가 또 종근 심어 놓은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니까 파가지고. 자, 여기 어디에 심었는데 역시나 아무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도 뭐 싹이 올라온 흔적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네요. 자, 여기 제가 이 종근을 심어놨는데 뭐 그냥 옆에 거와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싹인가? 이것도 뭐 3주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올라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것도 4,000원짜리인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름 두릅 종근 두 개 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세 번째 것도 파보고 싶어지네요, 그죠? 이거 그냥 상토에 심어가지고
좀 더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보고, 지금 여기 땅에 심어놓으면 어차피 제가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상토에다가 심어서 좀 눈에 보이게 확인을 하고 다시 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에 이제 심어놓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뭐 저거는 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연에 맡겨두고, 이 두 개는 지금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다시 상토에 심어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께 결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정도의 그 여름두릅 종근이 개당 3,000원, 4,000원 이렇게 팔리는데, 이게 뭐 싹이 잘 나면 다행인데, 일단 뭐 세 개 중에 두 개는 지금 싹이 안 났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실험 앵글로 봐서는 지금쯤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실패 확률이, 저는 실패 확률이 60%가 넘네요. 일단 요걸 제가 심어보고 싹이 나면 뭐 성공한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토에서 실험해보고 여러분께 결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